겨울이 되면 유난히 침이 마르고 또 입이 텁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런 증상이 계속 이어지면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자칫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박원석 씨는 올해 초부터 물을 마셔도 입안이 건조한 것을 느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말할 때도 불편한 증상이 이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얘기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이제 입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 갖고 한번 입안에 무슨 이상이 있나 검사를 받으러 와봤습니다. 박 씨가 앓고 있는 질환이 구강 건조증으로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마르고 혀에 백태가 심하게 생기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구강 건조증은 질환으로 인해 침 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물 부작용이나 비타민 결핍증, 당뇨 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0%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면 잇몸 질환과 함께 구강 궤양이 생길 수 있고 미각을 잃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건조한 느낌이 든다거나 말을 할 때 입안이 달라붙는 느낌이 들면은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나 과일 등 수분을 섭취해 구강 내 습기를 유지하고 입안을 자주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맵거나 건조한 음식은 피하고 술과 담배는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